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를 잇는 양재대로입니다. 출근 시간대를 벗어난 오전 11시 때임에도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일대에서 시작된 정체는 양재대로를 따라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로 이어집니다. 양재대로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용인 서울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늘면서 도로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된 도로예요. 그리고 용서고속도로가 바로 구룡터널로 연결됩니다. 바로 삼각지점에 있어서 특별히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양재대로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흐름을 개선해달라고 10년 넘게 요구해왔는데 마침내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서 실행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지하차도는 구룡마을 입구 4거리에서 개포주공 3, 4단지 3거리 사이 1,100여 미터 구간에 조성되는데 공사비는 총 1,800억 원으로 올해 초기 공사 비용 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재정비 사업과 맞물려 도로 기반을 개선하는 의미도 깊습니다. 앞으로 구룡마을이 개발이 됩니다. 그 개발을 앞서서 이 도로의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절대 과제고 두 번째는 개포동이 재건축이 실시되면서 주택량이 약 35% 증가하고 인구도 약 35% 증가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지하차도 건설은 늦었지만 만시지탄이 있지만 시작이 돼서 다행이다. 한편 양재대로에서 정체가 가장 심한 서초구 염곡사거리 주변도 이르면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하차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지하차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 일대 교통 상황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